선생님 봐. 선생님이 말하면 맞으면 맞다. 신 아니면 아니다. 본인 스스로 그냥 말을 해. 대답을 해. 어디서 왔는데? 누군데? 산에 길이 그렇지. 있어요. 산에서 왔어? 산에 길이 있어요. 거기 산에서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래, 산만명 내가 되고 선악만명 내가 되고 선악기 내가 되어서 그래, 우리 서연이 전부일 때 굿할 때 따라왔나? 예. 그래, 너는 홍씨도 아니고 장씨도 아니다, 그죠? 네, 아무도 안 그래, 뭐 때문에 왔어? 꼴통이요. 그래, 꼴통 왔다. 네가 이때까지 데리고 다녔지? 일로 와. 그러니까 오늘 이거 주고 네. 이렇게 옷 한벌 주고 네. 오늘 너 길을 열어서 너가 묶여있던 산에 있는 구릉구도 풀어주고 바사기야. 그래, 너 자살했잖아, 산에 가서. 그냥 안다. 그래, 외롭지, 고글프지. 그러니 오늘 이거 갖고 실컷 놀아보고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오늘 그렇게 하려고 왔잖아, 너. 그래서 오늘 실컷 놀고 풀고 한번 가보자. 알았지? 고개 들고 지금부터 놀아보자. 갑시다. 치고 다 잘해요. 네가 느낌이 오는 대로 놀든 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오늘 서은이한테 서 실컷 풀고 간다. 알았나? 저 오늘 확실히 가겠습니다. 그렇지. 가자. 집에서 왔어요. 예. 일로 오셔요. 예, 예. 여기 바로 서. 똑바로. 예. 똑바로 서. 어디서 왔어? 저요. 물 건너서 왔습니다. 물 건너서 왔어요. 예. 물 건너 어디서 왔어? 물 건너서 왔습니다. 저 노야 시체를 건너가고
오셨는지 물어보고 어? 행동 다 해주고 다 풀어드려. 알았지? 지금도 확인해. 여태까지 와서 너한테 괴롭혔던 건 신에서 줬던 건지 조상에서 줬던 건지 오늘 다 확인받고 확인 사살하고 네가 알아야지. 알겠나? 어.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갈게요. 가정의 할아버지 그래 억울하다. 예. 너무 억울하다. 한이 많고. 그래 맞습니다. 나도 한 많고. 지도 한 많고. 예. 예 맞습니다. 내가 한이 많았어. 지한테 왔어. 내 한도 주고. 지 한도 있고. 그래 맞습니다. 내 한도 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손녀한테 와서 이 한도 풀어줘. 예. 예. 이렇게 불쌍한 소녀 찾아와서 이 한도 풀어보자고 했더니 예 불쌍하고 전 해볼까 예 해볼까 내가 다 이기도 가면 요리 비켜주고 저기 맞으면 요리도 비켜주고 예 내가 다 이를 살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했습니까? 예 오늘 이 날이 올지 근데 오늘 이 날이 올지 몰랐다 예. 오늘 맨날 나는 이렇게 갇혀서 죽을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장씨 가정의 손부, 우리 서은이 엄마를 찾아가서 나 한번 손부야 풀어달라고 예. 나 한번 이래 억울한 마음도 풀고 가자, 한스러운 마음도 풀고 가자 했더니 다들 나를 통해서 신이다 어쨌다 앞을 세우니 나도 힘들었다. 예. 그래서 이 손녀를 찾아와서 우리 손녀만큼은 나를 한번 풀어주겠지 했더니 우리 손녀 또한 나를 통해서 대감이라 하고 장군이라 하고 예. 아까 그렇게 허주허신들을 손을 잡고 맞지 할아버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연을 지어서 예. 풀고 갈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줄 테니 오늘 할아버지 실컷 풀으시고 예.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우리 서은이한테 와서 예.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했던 거 싹 걷어서 가세요. 알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예. 풀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앉으시면 돼요. 그럼요. 예.